재력가의 장부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김형식 시의원, 친구에게 살인 청부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식 시의원의 흔적이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어떤 장부를 말한 겁니까? 지금 검찰 수사에 속도를 붙이고 또 단초, 네. 아주 유력한 단초가 될 수 있는 장부가 발견됐는데요. 네. 바로 3천억대 자산가 송모 씨, 이미 숨진 피해자인데 이 송 씨가 1992년도부터 숨지기 전까지 네. 매일매일 만난 사람의 이름과 건네고 주고받은 돈을 꼼꼼하게 기록한 장부가 발견이 됐습니다. 92년부터는 거의 20년 넘게 그렇죠. 만난 사람 돈 거래 다 적어놨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장부에 네. 김형식 의원의 이름이 수도 없이 등장을 하고 있었고 네. 그 내용도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차용증에 나와 있는 5억 2천만 원 네. 이외에 7천만 원의 금액이 더 건네진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 기록만 따르자면 5억 2천여 원이 5억 7천만 원 정도가 5억 9천만 원 정도가 피살당한 송 씨로부터 살인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식 시의원에게 건네간 것으로 보인다? 네, 맞습니다. 이건 장부상으로 네. 이미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차용증은 5억 2천만 써 있었지 않습니까? 네. 장부상으로 합쳐보니까 5억 9천만 원, 이 7천만 원 차이는 그 여태까지 경찰에서 진술했던 빌린 돈이 아니고 술값으로 스폰서를 받았던 돈 7천만 원, 이 내용이 포함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역 강서구 내발산동의 빌딩 네 채를 갖고 있는 3천억대 재산가인데 네. 그 지역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이 시의원도 관리하지만 그 지역 국회의원의 보좌관한테까지 계속 돈을 주면서 술 사고 밥 사고 선물하고 용돈 주고 네네. 그렇게 오랜 기간 관리한 것 같다. 네. 그런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 둘 켜켜이 증거에 해당되는 것들이 쌓여가는데 김형식 시의원의 부인은 대단히 억울하다 이런 반응을 내놓는다면서요. 사실 억울하다는 말을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네. 부인의 입장에서는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냐하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찰이 계속 함정 수사를 하고 있다. 아무런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심증만 갖고 또는 정황만 갖고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유가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는요. 네. 김형식 의원 측에서는 과연 검찰이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를 할 수 있을까 또는 뇌물 혐의로 기소를 할 수 있을까에 네. 이제 의문을 갖고 있는 건데요. 이유가 네. 있습니다. 이 5억 9천만 원, 장부상에 기입된 5억 9천만 원을 과연 검찰이 뇌물죄 기소가 가능한가 여부를 보면요. 두 가지 점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요? 첫 번째는요. 네. 장부에 적혀 있더라도 네. 실제로는 현금으로 전달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장부에는 적혀 있지만 진짜로 건네갔는지를 증명을 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뇌물죄가 적용이 되려면요. 돈을 준 사람이 대가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진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미 송 씨는 그렇죠. 숨졌기 네. 때문에 네. 진술을 할 수가 없죠. 이 두 가지가 네. 모두 충족이 안 된다면 네. 검찰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단초는 잡았지만 기소를 네. 하기에는 좀 네. 불충분한 이런 네.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부인 입장에서 저렇게 부인을 하더라도 네. 검찰에서는 정말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뇌물죄를 혐의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아마 검찰이 앞으로 수사를 하면서 가장 어렵게 이 수사 진행이 어렵게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형식 시의원 바로 어제 모습인데 꽉 담은 저 입. 그러니까 초기엔 철저하게 자신을 항변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다 반겠다. 묵비권을 네. 행사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요. 네. 사실은 정식 재판 전에는 네. 수사 기록, 검사의 수사 기록을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면 검찰에서 어떤 수사를 해서 제출했는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는 묵비권을 행사해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겠다. 네. 그리고 검찰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네. 그때 유리한 진술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운 네.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이 가능하죠. 알겠습니다. 자, 한 켜 거풀 들어가면서마다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어차피 사망한 분도 있고 했기 때문에 검찰이 어느 정도 입증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대한 혐의는 계속 이어지는 것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